자 올라갑니다. 근데 이쪽에 없어요. 앞마다 예.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멘트미 다 빼고 잠시 쉬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 디펜시브 매트릭스. 디펜시브 매트릭스. 아, 예. 다 죽었습니다. 예. 주력 병력이 다 죽었어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3세트 경기에 임유한 선수가 12시에 위치해 있고요. 공군 에이스의 테란, 임유한 선수, 테란의 황제. 네. 그리고 6시에 정영철 선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저그. 하여튼 뭐 일반적인 전략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입구까지 막고 예. 있는 걸 예. 봤을 때는 임유한 선수가 워낙 그 뭐 선수 성향상 일반적인 플레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좀 돌아서 그거는 뭐 정영철 선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임유한 선수가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해 왔을 거라고 정영철 선수 생각하고 예. 좀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을 처음부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를 준비했겠죠 임유한 선수. 예. 아, 계속 올라가요. 네.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드 어설트에서 많이 활용되는. 네, 레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 100이 그렇죠 팩토리가 이쪽에 올라가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팩토리 선진에서 지금 짓고 있고요. 체제는 팩토리가 없거든요. 팩토리 네. 없고 머린베리 네. 머린도 거의 없고 확실하게 이상하다는 생각 정영 선수가 해야 궁금할 되고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침투할 만한 공간이 예, 많거든요. 한 뭐 많게는 두 뭐, 공간이 두 개쯤은 되거든요. 네. 저글링이 나갑니다. 흔들기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네. 지금 일단은 벌처 아, 발견하겠는데요. 예. 오른쪽으로 갑니다. 벌처 두 개까지 지금 찍혔는데 예. 오버로드에 발견이 됐고 없어요. 이쪽에는 뭐 예. 그냥 다 빼야 되겠는데요. 히드라 그렇죠.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이쪽은 드론을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레어테크 올라가고요. 하나 자 라바에서 병력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히드라가 한 개 나왔습니다. 오 드론이 지금 드론 하나 예. 어 걸렸어요. 어 잡아내네요. 예, 충분한 성과 지금 네. 얻었고 투벌쳐 왔고요. 예, 게다가 지금 살았기 때문에 임현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앞마당 쪽 지금 그렇죠. 이렇게 예,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세 개, 네 개. 야 벌쳐 다 한 개 살렸어요. 네, 한 개 벌쳐 두 개로 지금 앞마당 들어 네 개나 잡았습니다. 아머리가 네. 올라가네요 12시에. 야 본질의 임유한 선수 본질의 건물이 거의 없어요. 예, 엔지니어링 대회까지 올리고 있는 임유한 선수입니다. 뭘 할지 모르는 선수예요. 네. 오버로드 스피드업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본진을 스쿼드와 함께 기습하는 이런 경기 운영들 많이 했거든요. 예. 자 정영철 선수 본진과 앞마당 쪽에 히드라 배치를 해놓고 있죠. 잘 예. 가겠죠. 스쿼드로 발키리. 발키리. 네, 확실히 좀 뭐 클로킹 레이스라든가 발키리 드랍십이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드랍십은 좀 오버고 예. 레이스 아니면은 아 발키리겠구나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시야는 물론 좁지만 가서 봤어요. 가서 봤어요. 정영철 선수도 지금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발키리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더 확실하게 잘 뺐어요. 네. 이현 선수 발키리를요. 예. 자, 계속 모으고 있는데요. 야 살렸어요. 발키리 두 개가 좀 위력적으로 좀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정영철 선수가 저 부탈 잃게 되면 임유한 선수의 또 다른 결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맞죠. 저 예. 이럴 때는 이제 그 뭐 지상으로 가는 게 여하튼 좋습니다. 상대방의 발키리를 무리하게 맞상대하는 것보다 뮤탈스크를 늘려서 양으로 잡아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말고 예, 지상 쪽으로 가면서 아, 상대방의 그 정영철 예. 선수 방어 타워를 계속해서 건설 중입니다. 예. 드랍십 나왔죠. 병력 태웠죠. 자 가스 소비를 많이 임유한 선수 했기 때문에 네. 자. 임유한 선수의 드랍십이에요. 자, 러커. 자, 러커 3개. 예. 자, 아래쪽. 자, 병력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알기. 내려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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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컬즈 와요, 스컬즈 와요. 스컬즈가 있는데요, 스컬즈! 아. 한 쌍이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였죠. 네. 데뷔를 지금 해놓고 있는 와중이라. 예. 아 지금 나오는 타이밍을 속이기 위해서 그 좀 실어 나르는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아 탱크까지 지금 가지고 네. 있어요. 임유한 시즌부터 탱크 포함해서 완벽하게 밀어버릴 생각인데요. 예. 스캔 한번 썼고요. 여기다가 자, 아래쪽 내려갑니다. 러커 두 개 있고요. 예. 하지만 언덕 쪽에 탱크가 올 수 있어요. 예. 배슬이 아마 나오기는 쉬운 체제인데 배슬 나올 때까지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탱크 하나만 끊어잡을 수 있으면 정영철 선수가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발키리가 나왔습니다. 부담이에요. 발키리가. 네. 자 언덕 아래에다가 버로우해서 뮤탈스크로 살짝살짝 비치면서 저 벙커는 지금은 제거를 해내야겠죠. 이건 좀 보고 예. 얼굴 좀 앞당길 필요가 있죠. 그렇죠. 앞당겨야 돼요. 조금 한 발 앞쪽으로 가면서 건설... 뮤탈스크로 살짝살짝 보면은 되는데요. 아 건설되기 전에 좀 피해를 줄 수 있을 텐데요. 들어갔습니다. 네.
자, 벙커 두 개. 거기다 터렛. 드랍 시비치 계속 엘리베이터 역할. 지금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잡았어요, 이거는. 예. 그리고 스컬지, 스컬지. 스컬지 와야죠. 자, 스컬지까지 옵니다. 아, 이게 약간 늦었네요. 자, 손발이 지금 안 맞았어요. 네. 뒤쪽으로 빠지면서 병력을 숨겨냅니다. 임규현 선수. 어쨌든 임규현 선수 조이기가 형성이 지금 됐기 때문에 정부가 힘을 못 모으게 계속해서 이쪽 해처리 쪽 포격해주는 게 좋겠고요. 네,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저글링을 던져봤는데 이 지상 병력으로 뚫기 힘드니까 그냥 지금 하이브를 가는 거거든요. 먼 길 돌아가서 상대방 정면 쪽 압박해주면 병력이 나올래도 주둔 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병력이 이쪽에 방어 라인이 공격 라인이 조금 약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공격밖에 답이 없으니까 이거 머리 내려올 필요가 없죠. 그냥 네. 예. 하나 시간을 끊어주고 있고요. 부살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임유현 선수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아, 공이력 됐고요. 아, 처리가 파괴가 되기 직전이에요. 네, 아. 포지션이 좀 뒤쪽이기 때문에 네. 한 방이라도 여기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임유현 선수 네. 벌써 대비를 다하고 있어요. 네. 계속 남았죠. 캐치를 해도 네,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만 또 가버리죠. 이게 하이브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원캐스 네. 원캐스이기 때문에 그냥 가디언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괜히 베슬과 발키리에 떨어지느니 그냥 저글링 디팔러로 끝내겠다라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예. 변형 플레이가 나오니까 뭐 전혁철 선수가 어떻게 한에 낼 수가 없어요. 판단이 느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걸 지금 임유현 선수가 정말 잘 이용을 했고 지금 멀티까지 먼저 하게 되면은 경기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렇죠. 네. 저글링 디팔러 한타밖에는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네. 걷어내고 나가서 임유현 선수 골드 쪽에 타격을 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모은 병력이 또 내려옵니다. 네, 이 병력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되죠. 원가스이기 때문에 디팔러와 함께 합쳐지기 전까지 저 병력 내주면은 안 되고요. 그렇죠. 네. 자, 탱크에 디팔러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디팔러 지켜야 돼요. 다크섬을 펼쳤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또 피해를 보면 안 되죠. 예, 디팔러가 여기 다크섬 한 번 더 쳐주고 그대로 살아있다면은 빨리 지금 뛰쳐 올라가서 테란의 앞마당까지 좀 지원을 가줄 필요가 네. 있어요. 멀티 복구하면은 모를까? 네. 아, 지금 많이 오는 예술이에요 아주. 그렇죠. 네. 자, 미리 마주 나가는데요. 뒤쪽으로 물러서 디팔러가 저게 디팔러 수송 병력이거든요. 디팔러 수송 병력인데 계속 시간이 끌리고 있어요. 아, 갑니다. 예, 이레디까지 개발이 돼서 만약에 이제 이레디에 잡히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일이고요. 자, 위쪽으로 그렇죠. 올라가는데 예, 여기까지는 많잖아.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예. 네. 자, 올라갑니다. 근데 이쪽에 없어요. 앞마다 예.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레슨이 다 빼고 잠시 쉬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 디펜시브 매트릭스. 디펜시브 매트릭스. 아, 다 죽었습니다. 예. 주력 병력이 다 죽었어요. 정영철 선수 지금 본진 플레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는데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은 자원을 하나 먹기는 먹었는데 저 자원이 돌아가려면은 뭐 앞으로도 한 2, 3분 정도 지금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데미지를 입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지가 네. 발키를 먼저 끊어줘야 되는데요. 자, 정영철 선수에게는 자 좋아. 정영철 선수에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열포가 별로 없어서 예. 전진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병력을 잡아먹는데 최선을 지금 다 해야 되고 배슬 두기 잡는 거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 예. 네. 아, 투카스가 지금 너무 지금 채취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영철 선수가 너무 압박이 클 것 같습니다. 디파일러 예. 뽑아야 되죠. 럴커 뽑아야 되죠. 네. 그렇죠. 디파일러 럴커 없으면 저기 못 밀어내거든요. 예. 스커지도 지금은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맵을 넓게 쓰면서 뒤쪽으로 돌아가는 판단 좋은데요. 예. 럴커 보러 두기 되면은 이거 되게 까다롭거든요. 네. 벙커. 벙커 미리 깨주면은 좋죠. 예. 뒤로 돌아오는 병력 자체도 무섭지 않은데 마인 마인 있어요 마인 예 몸으로 와 마인 못 갑니다 예 또 시간을 벌었는데요 야 지금 얻고 죽기 때문에 만약에 앞마당을 들게 된다면 패스 나가는데요 점사 야 저글링 잡아내면서 점사 좋았어요 이게 재밌는데 정영철 네, 공상업이에요 임유현 선수 자신의 스타일로 예. 지금 정영철 선수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임유현 예. 선수가 지금 패스를 끌어주기 위해 정영철 선수 아 플레이기까지 뭐 나올 거 다 나오네요 그렇죠. 네. 자, 스콜지 어디 갔나요? 병력을 이쪽으로 이끌고 나서 그 이후에 배슬로 예. 아, 디파일러를 저격합니다. 예. 그리고 이레데이트를 또 러커에게 지금 걸었기 때문에 왔어요. 야, 벌쳤으면서 예. 이쪽으로 예. 자, 이 병력 커버 잡아서 여기는 여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네. 러커 다 차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 너무 달렸나요? 예, 커버 깨려다가 플레이그 맞은 병력들이 지금은 좀 많이 잡혔고요. 이레데이 자, 피해야죠. 지금 들어가자 다시 나와야 돼요. 들어갔다가 들어가는데요. 자, 나이더 스커널 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 여기 자, 정영 잡아먹고 플레이그. 스콜지, 왜 갑자기 스콜지 비율이 깨졌나요? 정영철 네. 선수. 네.
자, 정원이 달리고요. 플레이그로 한번 잘 맞기는 했는데 울트라 리스크 15번인가요? 아, 자원이 썩 허락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울트라 리스크까지 나오기는 좀 힘들고 그 전에 드랍십에 의한 5시 타격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지금 3시 쪽에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봤어요. 반응. 예. 공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스캔 한 번에 그냥 컨트롤로 러커 두 개 잡으면서 들어갈 수 네. 있기 때문에 정원이 김현 선수의 개인 화면이에요. 네. 자, 컨트롤이 필요한데요. 자, 아래쪽에 마침 하나 더 있어요. 정영철 선수도 예, 수비 저, 결국 드랍십까지 잡아냈죠. 예. 네. 집중력이 살아났는데요. 아, 이쪽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되게 힘들어. 임현 선수가 멀티 하나를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저쪽 라인은 절대적으로 정영철 선수가 지켜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쪽에 확장. 자, 센터 쪽으로 센터 쪽으로 아, 이쪽 센터 쪽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머린 메디크 영역이 좀 있어요. 결국 임현 선수가 뒤쪽에 위쪽에 있는 멀티까지도 하나 지금 가져간 그런 그 미네랄 멀티도 하나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정전인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병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네. 계속 뽑아서 아래쪽으로 달리고 센터 쪽으로 밀고 하다 보면은 결국 야 아래 위쪽으로 흔들리다가 저그가 자원적인 한계 그다음에 이제 유닛 구성상의 한계가 있어서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병력 이거 한계. 자, 이거 막는 게 힘들어요. 저. 자, 갑니다. 네. 자, 감염됐어요. 감염됐어요. 예. 지금 개라면으로 넘어가 있는데 5시가 중요합니다. 5시. 예. 전체 화면 볼까요? 5시. 그렇죠. 예. 자, 러커 잡혔고요. 센터 씨. 자, 디팔러. 자, 들어왔는데요. 병력이 많아요. 라이더 스커너를 깨졌기 때문에. 이겁니다. 지금 병력이 모인다는 얘기는 여기 내린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좀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아, 젠드랍체 임요. 자, 임요한 선수 이쪽 저쪽. 자, 둘 다 지금 흔들어주고 있어요. 예. 아, 무너지는데요. 정영철 선수. 잘 싸웠습니다. 자, 힘이 빠지기 시작하나요? 정영철의 기가 막힌 수비가 예. 여러 번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 자원력에서 임현 선수가 앞서다 보니까 해처도 지금은 턱 깨졌습니다. 그렇죠. 일곱씩 예. 깨졌습니다. 일곱씩 깨지고 센터 쪽에도 피해를 봤어요. 야, 임현 선수. 임현 선수의 스타일에 완벽하게 정영철 선수가 말려들었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센터 쪽에서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임유현 선수입니다. 예, 전진을 해도 정은찬 선수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그런 병력들을 그래, 내려오고 있어요. 자, 견제로 흔들어준 이후에 병력 모아서 진격하는 임유현 선수입니다. 자, 위아래로 들어가는데 위아래로 예. 양쪽으로 자, 아래쪽으로 들어가고요. 디파일러는 한 개밖에 없나요 지금? 자, 패스를 제거를 해야 뭔지 되는데요. 뭔지 이 3방향 공격인데 다 들어갑니다. 이쪽 네. 쪽쪽 다 흔들어주고 있어요. 임유현 선수. 그렇죠. 야, 여기까지 여기 내게 만들었군요. 정말 가난한 상대를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아, 자신이 부자스럽지 않더라도 승리를 아, 낚을 줄 아는 이 임현 네. 선수의 에, 그런 그 플레이가 최재 임요환 아 역시 임현 선수입니다.